비유를 하자면은 그 과학자 여러분들은 직접 나무 차원에서 보신다면은 저희는 나무가 이렇게 모여 있는 숲 차원에서 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볼 때 직접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탐구들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철학자 천현득입니다. 네, 그 익숙하지 않은 분야일 수 있는데요. 과학학은 영어로는 Science Studies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을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수학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과학에 대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탐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과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사, 과학에 대한 철학, 과학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들, 과학 정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학 철학은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을 해보려는 시도인데요. 철학적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과학이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는 무엇인지, 뭐 시공간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고요. 또 과학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적인 문제들, 그리고 최근엔 윤리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과학의 본성을 다루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과 사이비 과학 어떻게 나누는가 이런 문제도 과학의 철학의 일부이고, 또 과학 이론들 사이의 관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원주의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뭐 생물학이 물리학으로 환원되는지, 혹은 심리학이 뭐 생물학으로 환원되는지 이런 거를 던지는 것도, 환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과학 철학의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크게 세 가지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 대한 재해석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쿤이라는 학자가 워낙 위대한 과학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쿤 자신이 원래는 이제 물리학자였다가 이제 과학사 학자가 됐다가 철학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쿤의 철학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게 이제 큰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과학적 이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도대체 이해한다는 게 뭔가? 보통은 설명을 잘 해주면,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조건에서 얻어지는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워낙 그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윤리적인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과학적 모형을 다루는 건데요. 저희가 과학에서 실제로 이제 모형이라고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많은 모형을 쓰고 있는데, 가령 이제 비탈면이 있고 거기를 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그림으로 그려서 저희가 문제를 풀때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모형을 가지고 계산을 할때 저희가 비탈면에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기도 하고, 뭐 중력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중력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찰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가 거짓말을 해서 그 모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그 모형이 거짓이면은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는 바가 없어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는 그 비탈면에 나무 토막이 내려가는 모형을 통해서 계산도 해내고 뭐 다양한 예측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형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설명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과 수학의 관계, 특히 이제 수학이 과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과학적 설명에서 이제 다양한 수학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 자체는 논증을 하는 거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논증을 해서
이제 누가 맞았냐 아니냐를 이렇게 싸우는 과정인데, 말하자면 다른 철학에서는 쓰지 않는 논거로 과학 철학에서는 과학에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과학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거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모형 같은 것도 이제 철학적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이제 거짓인 게 맞는데, 어떤 면에서 모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과학 활동을 할 때 모형을 쓰고 있다는 이제 사실 같은 것도 동시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보니까 그런 게 과학 철학만의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철학은 이제 주로 이제 좀 추상적인 영역들을 다루다 보니까 세상과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과학 철학은 이제 뭐 현실과 아주 현실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과학이라는 걸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실과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철학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해왔던 연구들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낳는가를 생각해보면 인공지능 결국 어떤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사람이 직접 통제하지 않아도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자율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자율무기 시스템 이런 것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운전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소셜 로봇, 뭐 케어 로봇, 뭐 섹스 로봇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 감시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똑똑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편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더 사태 같은 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보면은 이루다나 아니면 테이 같은 챗봇들이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고, 뭐 여성, 그다음에 뭐 소수자를 차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갖고 있는 편향들을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편향의 문제, 차별의 문제, 불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윤리에서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분야는 이제 글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든 인문학에서 특히 그렇겠지만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고 아이디어가 다 나온 다음에 글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이랑 글이 인터랙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명료화를 하고 있으면은 그 명료화된 생각이 글로 잘 나타나고, 또 글을 명료하게 써야지 생각이 더 명료해지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생각이 막힌 것 같으면은 막히기 전까지 일단 글을 최대한 써보고, 그러다 보면은 막힌 부분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려고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이것저것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A에 대한 거를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꼭 A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뭐 B나 C에 대한 것도 읽다 보면, 그걸 이제 어떤 순간에 조금 관련성이 없는 거인데도 그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그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결국 뭐 이제 인문학 연구가 다 그렇지만 이제 철학, 과학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잘 읽고 잘 생각하고 잘 쓰고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읽는 것은 그냥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때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요약 문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쟁점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쟁점들을 만들어서 요약해보고 자기 말로 요약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ChatGPT 쓰면 금방 요약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자기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는 훈련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말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가능하면 말이 되는 형태로, 이해가 되는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걸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말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의 말도 가능하면 이해가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가 더 맞나요? F가 더 맞나요? 저희 지금 MBTI가 비거학이라고 싫어하는 사람 아니 MBTI 싫어하시는 한 분 빼고는 나머지 MBTI는 제가 다 아는데 전부 다 T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T예요. 결정이 정말 두 분 100% T예요. 학생들끼리 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어와서 정리해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작성하는 글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름이 이제 고통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글을 쓰고 자기 글을 발표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고통의 날이라고 불렀었는데 저는 과학철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사회는 이미 과학기술 사회이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도대체 근본적인 원리가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철학이 무슨 심오한 그런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뭔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